기자분들과 방송 관계자분들이 와주셨는데 먼저 인사부터 해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W입니다. 자, 먼저 단체로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서서 함께 할게요. 네, 10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후유라는 아주 강렬한 이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왼쪽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멤버들이 브라운 톤을 맞춰서 입고 나왔는데요. 뭔가 차분해진 더 느낌이 들죠?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볼게요. 뭔가 그윽한 느낌도 들고요. 뮤직비디오를 조금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볼게요. 자, 포즈를 한번 맞춰볼까요? 하이, 하이, 네, 안녕. 인사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은 조금 긴장되어 보이는데요. 이제 슬슬 포토타임 진행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이제 개인 촬영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JR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른 멤버들은 잠시 무대 뒤로. 리더입니다. JR의 포토타임 함께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카라스맨 리더, 하지만 대표님은 착해가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애교도 많다고 해서 우리 멤버는 JR이라고 부르죠.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매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번 앨범으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JR의 모습 기대가 됩니다. 자, 오른쪽 바라볼까요? 그리고 어떠시죠? 이것도 이따 얘기를 나눠볼까요? 뭔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사랑합니다. 네, 리더 JR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아론 씨의 잘생긴 얼굴과 이번에 티저를 통해서 굉장히 몽환적인 듯 보여줬더라고요.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맏형이긴 한데 굉장히 귀여운 모습도 있어서 맏네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에 바라볼게요. 몽환적인 눈빛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엽전 때문에 우리 팬들이 이번 티저를 보면서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티저가 아니라 영화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 아름 씨였고요. 자, 이번엔 랜 게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네, 뉴스타운의 막내인데요. 미소년 같은 외모에 이제 푸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다음에 말해보겠습니다. 이번 티저는 굉장히 슬픔에 잠긴 눈빛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할지 궁금하고요. 자, 이번에 오른쪽 말해볼까요? 이번 앨범을 준비할 표정 연습을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표정 보자 렌치의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렌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얘기가 강조되는 문제를 일단 입고 오셨는데요.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자, 팬들 사이에서는 섹시한 점이라고 불리죠. 남성적인 모습과 함께 섹시한 매력을 보여주고 계신데 왼쪽은 수줍어 하시네요. 자, 가운데 바라볼까요? 자, 혹시 이번에 티저에서는 블랙시스루 의상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오늘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이번 앨범 차원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부터 바라볼까요? 네, 포토타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멤버분들이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